사촌 안 좋았어. 집에 사촌 언니가 왔는데 기분이 왜 안 좋아 보이지? 어, 기분 좋지? 아, 놀다가 와가지고 더 놀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 그래서 CH8호네요.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매칭도 좀 하세요, 매칭. 매칭 어딘지 알아요? 어, 매칭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테스트도 안 쳤네요. 오케이. 문장 카드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세요. 이것은 저의 새 셔츠예요.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래서 look의 뜻은? 보다. 보다. 보아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this의 뜻은? 이다. 그러면 얘는 뭐하지? 이다. this의 뜻 아니고 몰라요? 이것. this는 이것이라니까요, 이것. 그 다음에 이제는? 이다, 있다. 이다, 있다. 무슨 뜻이 될지는 기회를 봐야 되고요. my는? 나의. 나의. you는? 새로운. 새로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새로운. shirt는? 셔츠. 셔츠고.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셔츠. 이게 한 덩어리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뭐다라고 소개할 때 this is 쓰고요. this의 뜻은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의 뜻은 나의 새로운 셔츠 있다야. 나의 새로운 셔츠 이다야. 이다. 이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소개하거나 알려줄 때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알려줄 때는 this is고요. 멀리 있는 거를 얘기할 때는 that is 씁니다. 비교해서. That is, 저건 뭐뭐예요. 이거죠. That is는 저건 뭐뭐입니다. This is는 이건 뭐뭐입니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나의 새 셔츠입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셔츠 새로 사가지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니까 자랑 좀 받아줘야죠. 그래서 It's nice. It's nice. It's nice. 오케이. Okay, 그래서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그것. 그것도 마찬가지 이다 일 수도 있고 있다 일 수도 있고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nice의 뜻은 좋은 멋진 무슨 시? 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it의 뜻은 합쳐서 좋다, 멋지다가 되는 거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shirt. Your new shirt. 너의 새 셔츠는 멋지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뭐래요? It's nice. It's nice. Your new shirt is nice. 이 새 셔츠 참 멋지구나. 라고 자랑하니까 받아주고 있네. It's nice.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나의 새 치마예요.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렇죠. Look, this is my new sk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래서 this가 무슨 뜻이라고? This? 그거. 이것이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걸 보고 이거라 그래요, 저거라 그래요, 그거라 그래요. 이거. 어, 이거 좀 봐, 이거, 여기다가.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라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소개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소개받은 것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대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 다음에 skirt의 뜻은? 치마. 치마. 무슨 시다? 이름치. 어떤 것이죠. 네. 그 다음에. Look. This is my new skirt. 네, 어, 멋지네. It's nice. It's nice. 그래서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 예빈이 어제 시험에서 이거 틀렸던데 이건 뭐였어? it는. it. 그거? 응. 자, 했죠. 점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진다. 조심하라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it는 이건. 오케이. Okay. 어쨌든 it is not 그거 멋지다 했는데 it은 뭐 대신 왔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 Oh,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랬으니까 it은 당연히 뭐 입었으니까 뭐 입지 왔어요? Your new skirt. 너의 새로운 치마는 멋지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our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그럼 it는 무슨 뜻이에요? it? 그것의. 그러니까 it's nice. 어, 봐, 이건 나의 새 재킷이야. This is my new jacket. Yes, look, this is my new jacket. 재킷 쓸 수 있나요? Jacket. Hey. Look, this is my new jacket. Hey, okay. This가 무슨 뜻이라고? 이거. 그래, 있습니까? 야, 와, 그거 멋지구나. Wow, it's nice. Wow, it's nice. 근데 이건 뭐 집었어요? 이건 앞에 게 뭐였어요? 뭐였더라? 재킷 아니에요? 예, 재킷이었으니까 이건 뭐 집었어요? Your new jacket. 그렇죠. Your new jacket is nice. 맞아요. New jacket is nice. 너의 새 재킷 참 멋지구나. 옷자랑 하니까 받아주고 있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스웨터. 자, 이 에 소리 누가 했어요? 에 소리. 에. 예. 그렇지, 이에 스웨터네. 그렇죠, 스웨터. Sweater. Okay, 너의 스웨터를 입어라. 밖은 추워. Put on your sweater. It's cold outside. 그렇지. Put on your sweater. It's cold outside. Okay, 그 다음에? 셔츠. 셔츠는 she or to죠. She or to. Shirt. Okay, 그는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Wearing a white shirt. Okay, he is wearing a white shirt. Okay, wearing 이제 한 네 번쯤 만나본 것 같은데 예빈이? Wearing 한 네 번쯤 만나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Okay, wear가 무슨 뜻일까요? Wear. 입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에 이런 거 붙이면 입고 있는 중인은 바뀝니다. 네, 어떤 시로 바뀝니다. 입고 있는 중인 어떤 시가 이렇게 합치니까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Shirt. 네, 그 다음에 Nice. 그래서 나의 영어 선생님은 매우 좋으십니다. My English teacher is very nice. My English teacher is very nice. Nice. 그 다음에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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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너는 저 셔츠 입으니까 참 멋져 보이는구나. You look nice. You look nice in the shirt. Okay. Nice 두 개 나와. 재킷은? 재킷이었고요. 그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a blue jacket. She is wearing a blue jacket.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드레스는 드레스.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She wore a pretty dress. Okay, wore는 wear의 과거 형태예요.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하다시는 하다시인데 과거에 뭐뭐 했었다. 현재 입고 있으면 wear 쓸 건데 과거에 입고 있으니까 wear의 옛날 형태인 wore 하다시인데 하다시의 과거 형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무엇 와. Okay, 그래서 너의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Okay, 그 다음에 wow. Wow. Okay, 나는 내가 우승해서 정말 행복해. Oh, I am so happy you win first prize. You won first prize. First prize. You won first prize. You won first prize. Wow, I'm so happy you won first prize. Oh, I am so looking for something. Now, mine. Mine. 이건 내 공책이야. This is my notebook. This is
새로운 new. 나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My family moved to a new house. Moved. 네. 뜻이 뭘까요? 이사했다라는 하다시죠. 부부가 이사하던데 하다시인데 이렇게 하니까 과거 형태가 된 거예요. 과거에 이사했을까? 오케이. 그다음에 look. Look. 오케이. 그래서 그 지도 좀 봐. Look at the map. Look at the map. 치마는 skirt. Shirt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or 소리가 되겠죠. Skirt. Or. Skirt. 자. 오케이. 그럼 이게 스커트면 이거는 뭐겠어? 드레드. 이게 스커트라네. 네. 그럼 IR이 무슨 소리겠어? Or. 그럼 이건 뭐겠어?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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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그녀는 빨간 치마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her red skirt. Her. 그녀의입니다. 그녀의 빨간 치마. Her. Red skirt.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You got this. This. 오케이, 그래서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Try this pie. Try this pie.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 가시고요.